안녕하세요. 물뿜는 하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프링클러 소화 설비 배관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필기랑 실기 둘 다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요. 일단은 그 필기랑 실기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스프링클러 소화 설비 배관 방식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옆에 제가 옆에다 여기 토너먼트가 무엇이냐라고 일단 좀 이렇게 좀 토너 잠시만요 토너먼트 방식 그러니까 스프링클러 소화 배관 설비 소화 설비 배관 방식은 토너먼트 방식을 하면 결론적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토너먼트 방식이 뭐냐면은 보이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월드컵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저희가 뭐, 16강, 8강, 4강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팀이 만약에 여기 있다. 그럼 얘랑 얘랑 붙어서 올라가고, 얘랑 얘랑 붙어서 올라가고, 그래서 얘랑 얘랑 붙어서 올라가고, 올라가서 올라가서, 준결승, 준결승에서 올라가서 결승, 이렇게, 토너먼트 방식. 배관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게 토너먼트 설비 배관 방식이라고 하는데, 스프링클러 설비는 토너먼트 배관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 아닌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 거고, 스프링클러 소화 설비 배관 방식은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일단 적어 놨어요. 첫 번째가 트리 방식, 두 번째가 루프 방식, 세 번째가 격자 방식. 일단 트리 방식에부터 이제 볼 건데, 일단 가장 일반적인 게 트리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트리 방식은, 가장 일반적인 배관 방식을 제가 적어 놨죠. 그래서 트리 방식을 일단 제가 밑에 그려 놨어요. 일단은 저희가 스프링클러 그 배관은 종류를 어떻게 나누냐면은 일단 주배관, 교차 배관, 그다음에 가지 배관, 그다음에 헤드 접속 배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일단 주배관에서 일단 주배관은 저희 그 밸브 전까지를 보통 다 주배관이라고 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습식 그려놨는데. 유수검지장치 전까지 배관을 다 주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이후에 배관은 교차배관. 그 교차배관에서 이제 가지배관이 이제 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죠? 유수검지장치 이후에 여기를 교차배관.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교차배관 있고, 교차배관에서 이제 분기돼서, 여기를 가지배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차, 가지. 가지에서 이제 다시 헤드까지 이 배관은 헤드 접속 배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 헤드 접속 배관을 가지 배관으로 생각하시는데 가지 배관은 이쪽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가지 배관에서 헤드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드가 많이 분기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분기되는 배관은 뭐라고요? 헤드 접속 배관. 보통 이렇게 위쪽 상부에서 분기가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지배관에서 나오는 게 헤드 접속 배관. 그리고 가지배관을 분기시켜주는 게 교차배관. 교차배관 이전에, 유수검지장 전에 있는 게 주배관. 순서가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주. 그 다음에 교. 그 다음에 가. 그 다음에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교가해. 주교가해. 이게 트리 방식인데 트리가 뜻이 나무라는 뜻이잖아요. 나무 보면은 가지가 있고 가지에 이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한 가지에 이파리가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헤드가 많이 나온다 해서 이제 이게 트리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소방설비 기사 기계 실기를 풀 때 이제 배관이 이제 분기되고 이제 분기될 때마다 이제 압력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제 압력 손실이 발생하고 예를 들어서 뭐 직관부는 뭐 길이마다 압력 손실이 발생하고 다음에 뭐 엘보를 쓰거나 T를 쓰거나 이렇게 분기될 때마다 또 압력 손실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 헤드마다 방사압력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멀수록 그러니까 주배관에서 멀어질수록 그 말단에 있는 그 헤드가 방사압력이 가장 적겠죠. 그리고 가까이 있는 게 방사압력이 세고 그래서 각각의 헤드마다 방사압력이 다른 게 이 트리 방식의 특징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토너먼트 방식 있죠. 토너먼트 방식은
보시면은 위아래가 대칭 똑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주배관 여기 이쪽에서 물이 주배관에서 물이 공급돼서 이렇게 가면은 모든 위치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배관에서 물이 공급돼서 헤드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가는 그런 배관의 그런 그 루트, 그다음에 분기되는 방식, 방법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개의 헤드가 있다 그러면은 여덟 개 헤드 모두가 방사능이 똑같아요. 이걸 바로 토너먼트 방식이라고 해요. 근데 토너먼트 방식은 수계 소화 설비는 안 써요. 어디 쓰냐면 가스 소화 설비 있습니다. 잠깐 딴 데로 했는데 이제 두 번째는 루프 방식. 루프가 영어로 고리란 뜻이에요. 고리 그려놨는데 고리죠. 고리는 그러니까 다 막혀 있어요. 폐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려놨는데 보면은 여기 유수검장치 있죠. 그래서 이제 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그 물이 이렇게 순환을 하게 돼요. 순환. 순환하게 돼서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여기 물이 공급되겠죠. 그래서 아래로 가도 이렇게 공급되고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일로도 공급되고 공급되고 이렇게 돌아요. 순환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순환한다고 해서 루프 방식이라고 하고요. 보면은 두 개의 교차 배관이 있고 가지 배관이 있죠. 가지 배관이 있고 가지 배관에서 헤드까지 가는 거 뭐라고 그랬죠 아까? 헤드 접속 배관. 적어놓진 않았지만 가지 배관 이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이게 교차 배관. 이게 루프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 특징은 오른쪽 격자 방식도 있는데 이 루프 방식 특징은 가지 배관이 서로 좌우에 있는 가지 배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격자 방식은 보면 알겠지만 다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격자 방식. 격자 방식은 그리드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리드라는 뜻이 그 대칭 반복 구조라는 그 어떤 격자 무늬 구조 점들이 반복적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대칭 보면 다 대칭 여기 보면 이걸 기준으로 좌우 대칭 이걸 기준으로 좌우 대칭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격자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스프링클러 헤드가 좌우 위아래 다 대칭을 준다 해서 이게 격자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려놨는데 유수검장치 기준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가겠죠. 극자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교차 배관 이렇게 있고 교차 배관 사이에 가지 배관이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루프 방식은 아까 연결 안 돼 있었죠. 대신에 이제 이 물이 이 교차 배관과 교차 배관 사이를 연결해주는 배관이 또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순환하는 거고 이거는 여기 교차 배관 사이에 가지 배관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루프 방식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물이 들어와서 각각 헤드에 이제 물이 공급이 돼서 이제 이거 뭐라고 그랬죠? 헤드 접속 배관을 통해서 헤드에서 물이 방사가 됩니다. 일단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은 트리 방식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일반적인 배관 방식이에요. 가장 많이 쓰인다는 거겠죠. 뭐 어쨌나 뭐 여기저기 다 많이 쓰이고요. 루프 방식은 그러니까 루프 방식과 격자 방식을 살짝 비교해 보면은 격자 방식은 아까 뭐라고 했죠? 대칭 반복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 가운데를 기준으로 제가 그림 살짝 못 그렸는데 이걸 기준으로 위아래가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방사 압력이 균일합니다. 그리고 압력 손실이 좀 적어요. 루프 방식에 비해서. 루프 방식은 이렇게 순환하면서 이제 배관이 그런 가는 직간부의 길이도 길어지고 순환하기 때문에 뭐 부속품도 많이 쓰겠죠. 근데 이거는 그에 비해서 어쨌든 한번 물이 들어와서 이렇게 바로 가지 배관 들어왔기 때문에 압력 손실이 적다. 그리고 소화설비 증설 변경이 유리하다. 왜냐면 이렇게 이쪽을 내가 이쪽 소화설비를 뭐 증설 변경하고 싶다. 하지만 이쪽은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쪽을 만약에 증설 변경을 하더라도 이 나머지는 기존 소화설비, 기존 스프링클러 헤드 유지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소화설비 증설이 변경 유리하다는 게 격자 방식의 특징이에요. 격자 방식은 대칭 반복 구조인데 압력 손실이 적고 방사 압력 균일하고 그 다음에 소화설비 증설 변경이 유리하다. 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루프 방식은 어쨌든 이게 루프를 한 바퀴 돌기 때문에 동일한 압력 분포를 가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대칭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트리 방식은 말했고요. 그래서 수력이라는 게 있는데 수력이 물이 가진 위치 에너지의 특징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가끔 시험에 몇 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수력이 가장 큰 거를 위주로
수력이 큰 설비 배관 방식을 비교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격자, 루프, 트리 순서예요. 그러니까 물이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격자, 그러니까 물이 가지고 있는 힘, 힘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이 격자 방식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루프, 그 다음에 트리 이렇게 됩니다. 이건 아마 시험에 진짜 어렵게 나오면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소방설비 기사 기계 문제에서 아마 객관식, 뭐, 틀기나 실기 두 개다 이 문제는 나오는데, 아마 이제 방식을 써라. 뭐 트리, 루프, 격자 이렇게 가로 뚫기로 나올 수도 있는데, 어렵게 나오면은 트리, 루프, 격자 방식을 비교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비교하다, 특징을 써라 나오면은, 트리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주배관, 교차배관, 가지배관, 헤드 접수배관 이 순서로 배관 방식이 구성된다 라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루프 방식은 두 방향으로 급수 공급이 이루어진다. 두 방향으로 급수 공급이 이루어지죠. 두 방향으로 급수 공급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가지배관이 서로 연결되어 있진 않아요. 않다. 꼭 쓰시고 동일한 압력품 가지지 않는다. 격자 방식은 대칭 반복 구조인 격자 방식으로 스프링클러 헤드가 구성되고, 보통 위아래 대칭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압력 손실이 적다. 그 다음에 방사 압력이 대칭이기 때문에 균일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소화설비 증설 변경이 다른 소화설비 배관 방식에 비해서 유리하다 라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토너먼트 소화설비 배관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